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김이율 씨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뭐 사랑받는 것도 익숙해지다 보게 되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행복이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다성에 젖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 보게 되면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내렸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구약의 제사처럼 어떤 예배의 순서라든지 또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또 구약의 제사처럼 예배에 사용될 수 있는 악기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가 예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대상이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영은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 성령, 때로는 영, 때로는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도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반드시 어떤 자신의 선행과 공로와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예배는 그 시간,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야만이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거듭난 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을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는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시죠. 그런데 그 생수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간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돌직구를 던졌어요. 갑자기 무슨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맞습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그리심산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따라서 합시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어때요?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당당함으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쪽팔리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큐티를 잘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좀 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큐티도 안 하고 많이 넘어지고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찝찝합니다.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또 사탄의 참소가 우리를 올가매죠. 그래서 제대로 찬양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어떤 넘어짐, 이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막 피가 억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을 때는요, 어떤 찬양을 불러야 좋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마음이 괴롭잖아. 위로가 되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괴로운데 기뻐해. 이런 찬양을 부르면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속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그 찬양을 따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사탄의 참소가 있어도, 내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뼉을 치고 손을 들고 때로는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의 장소보다도 예배의 대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예배의 장소는 예배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왜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배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뭘 보게 되죠? 천상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천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그 천상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구약에도 나오죠.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면서 두 날개로는 날면서 똑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중 거룩성을 부릅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삼중 거룩성을 부른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의 대상이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장소보다도 예배의 대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어떻게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성막, 성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성전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던 그 성전, 이제는 그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성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성전은 뭐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회중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잘 모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로서 어때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곧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책상 앞에서도, 때로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때로는 여행을 하면서도, 차 안에서도, 때로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다림질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